동충하초의 효능이네요. 동충하초. 네. 이거는 동충하초. 동충하초와 벌레에서 나오는 건데 무슨 벌레죠? 상황버섯도 있네요. 상황버섯. 무슨 벌레에서인가 나오는 건데 동충하초. 네? 벌레 상황버섯 아니 동충하초는 네. 모든 벌레류에서 다 자라요. 아 모든 벌레들 모든 벌레에서 다 자라. 모든 벌레들에서 동충하초는 다 자라요? 네, 그럼 어느 그죠. 벌레, 어느 벌레에서 잘 자라죠? 예, 잘 자라죠. 파리에서도 자라고, 네. 그 다음에 뭐 애벌레에서도 자라고, 모든 벌레에서 예, 잘 자라요. 모든 벌레에서 자라요. 그래서 동충하초입니다. 이거를 파로 끓여 먹는 거죠? 아니요, 그냥 현미에다가서 네. 밥하고 섞어서 드시면 돼요. 현미에다가요? 야, 이게 현미쌀이야. 거기에다 섞어 먹으세요? 냉미에다가 섞어서 드시면 돼요. 아, 그게 얼마인데요? 이게 두 개에 8,000원이요. 두 개에 8,000원. 네. 섞어 놓은 건가요, 이게? 네? 섞어 놓은 거예요? 아니요. 요렇고 요렇고 하셔도 되고, 네. 요렇고 하셔도 되고, 그거는 고객님이 편하실 때. 아, 섞어서 이게 먹는다고요? 네, 네. 네. 아, 네. 냉미에다가 섞어서 드시면 돼요. 아니면은 그냥 현미만 드셔도 돼요. 네, 요 윗부분만 먹는 거 아닌가요? 돼지는 빼고? 아. 전체를 다 써요? 이게 돼지예요. 현미에다 배양을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가 일반 돼지는 벌레가 되겠잖아요. 네. 벌레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현미에다가 주사체를 네. 종류를 배양을 시킨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먹기. 이거는 동충하초사, 이거는 상어버섯. 상어버섯. 한번 드시고 가세요. 오래 타먹어요? 조금만 감사합니다.